무게 저울. 자, 11.66 나오고요. 얘만 재면 64. 그러니까 11kg입니다. 11kg. 11시 15분 비행이에요. 통장 찍어 보내세요. 자, 이제 이 11kg짜리 방어가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얘는 출경 방어고요. 피 한번 완벽하게 잘 빼고, 이제 육지에서 항공 택배로 고객님이 요청하셔서 보내드리는 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머리 이렇게 나왔고요. 내장. 자, 이쪽으로. 자, 이제 피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 색깔, 요게 동맥 혈관이고요. 동맥 혈관이고, 여기에 피를 뽑아볼게요.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특대 방어라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죠. 한번 쏴주고, 한번 쓰담쓰담. 그 다음에 여기 뱃살 부분에도 잘 보면, 이렇게 모세혈관에 피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눌러주면서 피를 좀 빼줍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와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쓰담쓰담. 한번 씻어주고 다시 한번. 피가 계속 나오죠. 한 세 번만 해보면 이제 아마도 깨끗한 피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방어가 엄청 커서 피가 한 99%까지는 빠져도 이 안에 피는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동맥으로 방열 안 한 것보다는 피가 훨씬 없습니다. 아직도 피가 좀 나오죠. 아까보다는 조금 묽게 나오는 거 보면 피가 이제 어느 정도 빼졌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검어게 있었죠? 여기 있는 피가 동맥혈관에 들어가서 정맥 거치고 모세혈관에서 일로 나온 겁니다.
한 번만 더 빼볼까? 이제 중간 부분에서 한 번만 피 빼볼게요. 더. 네, 안 된다. 이 부분 편집. 자,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혈압육 제거해 줍니다. 아무래도 뼈도 피가 안 붙어야 깔끔하거든요. 탕을 끓이든 구이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 근막들이랑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솔을 팔아요. 아니면 운동화 솔도 괜찮고요. 그 솔을 이용해서 이제 붙어 있는 피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제거하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됐고요. 이렇게 뒤집어 봐도 이제 피가 거의 없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신경을 좀 파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쓰다가 다 꺾어져 가지고 짧아요. 해서 일로 한번 찌르고 꼬리 쪽으로 찔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신경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와서 찍는 게 낫다는데? 이렇게 또 다른 한쪽 그냥 배송 가자. 자, 이게 티머니 카드고 이렇게. 자, 여기 와서
저울 봐요. 저울에 22 220g 자 넣고 여기 살짝 찍어주고 자 이제 풀을 떠서 여기로 옮길 겁니다. 이제 여기는 220g이고요. 같이 잴 거니까 중량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포뜨기 자 이거는 대배꼽살 이 부분이 사이살입니다. 사이살. 자, 엄청 기름지죠? 그 다음에 대배꼽살. 한번 다시 도마 씻고요. 이쪽에서 찍어야 돼요. 이쪽이 좀 편해서. 또 기름기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순살 다 떴고요. 자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를 재면 아까 22였죠? 그러면은 5.84가 나옵니다. 자 요게 아까 재보니까 5.86kg 나왔고요. 살실로 따지면 53%가 나왔습니다. 이제 축양방어라는 특성상 먹이를 줘서 살을 좀 더 찌웠기 때문에 53%가 나왔고
일반 특대 방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삐쩍 마른 특대 방어나 그래도 45% 이상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랑 내장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질을 했지만 살이 어느 정도 조금씩 붙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살 수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뼈 마디 끊어 주시고 이렇게 반 잘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를 통째로 사면 요 부위도 드려요. 네, 사이살에 붙어 있고 GI라고 하는데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고 살이 이쪽은 살 부분이에요. 이것도 같이 탕 끓이거나 구워 드시면 또 맛있어요. 자, 그 다음 내장. 내장은 여기 쓸개가 붙어 있고요. 쓸개 먼저 제거합니다. 쓸개는 간이랑 붙어 있고 끝까지 파내서 끊어줍니다. 네, 끊어줘도 여기 안에 담즙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줘서 담즙 나중에 씻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인간으로 따지면 비장이죠. 이제 혈액을 만드는 기관인데 이 부분은 못 먹습니다. 뭐 소고기나 이거의 선지랑 달리 버려주고, 그 다음에 위, 위도 반 잘라서 안에 내용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장, 장이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끝 잘라주고 안에 내용물들을 빼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문, 항문 쪽 가는 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잘 씻어서 핏기를 없애주면 순전히 내장만 남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아주 기름집니다. 내장에 기름이 많다는 거는 얘도 살쪘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놔두고, 자, 그 다음 머리. 머리 여기 뿔살도 있고 여기 머리살도 있는데요, 요거는 가져가시면 구워 드시고 할 거기 때문에 적출은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잘라서. 자, 이거는 심장. 그 다음에 아가미는 또 못 먹습니다. 이제 아가미도 잘라주고요. 머리도 이렇게 통으로 가면 크기 때문에 반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워 드실 때 여기 볼살이랑 머리살, 그 다음에 아가미에 조금 붙어 있는 살들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자, 이렇게 머리 놓고. 바로 항공으로 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포장은 이렇게 밑에 아이스팩 깔고요. 그 다음에 살코기를 바로 위에 올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찍어줘. 아까 여기에 방아 필렛 놨던 데인데, 핏기가 거의 없죠. 평소 같았으면 여기가 피로 아주 물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의 핏기 없이 깨끗한 모습. 초장, 야채, 김치, 그 다음에 생와사비랑 여기 안에는 양념장이랑 김, 간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축양방어 11kg짜리 손질을 다 완료했고 탈수율로 재봤고요. 그 다음에 항공택배로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항공택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김포랑 부산공항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